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승계파랑파랑입니다. 오늘은 컨주이트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이 컨주이트 분석이라는 것은 뭐 심리나 어떤 마케팅 뭐 그런 분야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뭐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 대상의 집합에 대해서 뭐 개인이 독립적 상황에서 어떤 선호도에 따라 뭐 차등적으로 이제 서열을 부여한 뭐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개인이 선택 대상에서 느끼는 그런 뭐 전체 효용 가치와 부분 효용 가치가 뭐 동시에 측정되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고객의 뭐 선호도 있죠. 어떤 뭐 세트별 뭐 선호도 뭐 그런 걸 선호도 조사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상품에 좀 더 내가 주력해야겠는가 뭐 그런 것들, 그런 마케팅 분야에서 그런 전략 수립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부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책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뭐 분석 기법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진짜 뭐 효용 가치 있죠. 그런 효용 가치 도출을 하고 어떤 중요도 뭐 중요도 같은 것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선호 구조의 개인별 뭐 선호도 형성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개인별 선호도랑 뭐 제반 속성의 연관관계, 뭐 속성과 어떤 선호도의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러한 어떤 선호 구조를 뭐 속성별 부분 효용으로 이제 파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 효용으로 뭐 결합해서 분석한다. 그래서 뭐 컨조인트라는 게 우리말로는 뭐 결합이란 뜻이잖아요. 그런 결합 분석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속성이랑 수준, 뭐 효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개인별 선호도를 토대로 뭐 약간 선호도가 과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R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봐야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오늘은 자료가 두 개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료가 두 개인데 컨주이트 분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약간 자료를 좀 이제 두 개 정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매트릭스 구조를 좀 제대로 알아야 뭐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수준 레벨입니다. 자, 레벨 같은 경우 이제 익스펜드 그리드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범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범주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레벨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벨. 자, 1, 2, 3, 4. 요 1, 2, 3, 4까지는 이제 어떤 속성 1. 여기 보시면 이제 웨폰 프로파일이랑 같이 볼게요.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자료 1번입니다. 자료 1번에 이제 매트릭스를 이렇게 이제 구성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일종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무슨 세트 뭐 있잖아요. 그런 세트별로 1번 세트, 2번 세트, 3번 세트, 뭐 약간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묶음 상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웨폰 뭐 1, 2, 3, 4. 웨폰은 이제 4개의 범주를 뜻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암호는 2개의 범주, 그리고 어시스턴트도 이제 2개의 범주. 그것을 이제 각각 이렇게 익스펜드 그리드를 통해서 벡터를 입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드, 스피어, 보우, 스태프. 이것이 이제 웨폰의 4개 범주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드랑 소프트는 아머의 2개의 범주, 그리고 OX는 어시스턴트의 2개의 범주. 그것을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했다. 문자열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웨폰이랑 아머, 어시스턴트 이렇게 묶음, 세트 묶음이 이게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레벨이랑 프로파일 2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 세트 8개의 세트가 있죠. 이 8개의 세트를 이번에 이제 22개의 어떤 표본을 통해서 선호도를 각각 입력한 자료가 또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프레퍼런스 선호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도를 이렇게 22명이 되겠죠. 22명의 어떤 세트 묶음, 8개의 세트별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컨조인트 분석이 좀 까다로운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요구하는 부분이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를 바탕으로 사실 뭐 분석은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컨조인트라는 이제 먼저 이게 함수가 있죠. 이 컨조인트라는 함수는 컨조인트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조인트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선호도, 두 번째는 프로파일, 세 번째는 이제 수준,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성된 것을 입력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뭐 리그레션의 결과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선형 리그레션이 나오는 거죠.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떤 선형의 기본 속 결과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나와 있죠. 이건 이제 팩터죠. 팩터. 팩터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4번 마지막 범주에 비해서 이제 첫 번째 범주만 지금 통계적으로 뭐 유의하다. 뭐 그런 것들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뭐 선호도에 유의한 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어쨌든 선형의 분석 결과는 그냥 한번 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중요도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컨조인트 분석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어떤 범주별로 중요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유닛의 중요도 임포턴스를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에버리지 임포턴스 오브 팩터스 요인의 어떠한 이제 평균 뭐 중요성 뭐 중요도 평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콤마로 되어 있습니다. 콤마로 되어 있는 거를요. 그냥 이제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쉼표를 그냥 이제 온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sum of average importance, 뭐 중요도 평균의 뭐 합은 이제 10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수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의미한 바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웨폰 아머 어시스턴트 있죠. 이거의 어떤 이 팩터의 중요성, 이 중요성, 이 변수의 중요도 평균이 지금 봤을 때는 웨폰의 중요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뭐 아머, 그 다음이 이제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는 뭐 거의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도 평균에 미친 것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웨폰이. 자, 이것을 이제 시각적인 결과로 보면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죠. 확인이 좀 아무래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각화를 했을 때는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길래 이것은 이제 따로 이제 아래서도 이제 뭐 추정이 되지만은 직접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웨폰 아머 어시스턴트, 자, 이 팩터스, 이 팩터 요인별 어떠한 이제 중요도 평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76점 얼마 그런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대적인 뭐 중요도가 이런 식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팩터의 어떤 중요도 평균 상대적인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웨폰의 범주 그리고 이제 아머의 범주 어시스턴트의 범주 이 범주별 중요도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효용이죠. 유틸리티가 이제 효용이라는 뜻이 니까 웨폰의 범주는 소드 스피어 보호 스태프가 되겠는데 이 효용을 봤을 때는 지금 스태프의 효용이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소드의 효용이 지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제 범주별 어떤 효용이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호도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아머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프트의 효용이 하드보다 좀더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이제 제품의 특성별로 이제 범주가 어떤 식으로 이제 효용이 고객들의 효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이제 효용 함수를 이제 도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시스턴트의 경우도 뭐 어시스턴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틸리티를 추정을 해서 고객들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케팅 조사라든가 그런 어떤 제품 선호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할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뭔가 선호도 어떤 고객의 어떠한 이제 범주별 선호도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이런 개인별 선호도를 도출을 함으로써 향후 어떤 거에 좀더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통찰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한 그런 이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뭐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특히 이제 경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이 컨조인트 분석을 반드시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